자,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일본의 어떤 주택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 주택인데요. 이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약간 조각품 같다라고 할까? 어떤 램프 같기도 하고 좀 기괴해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주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본의 아비코라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 이름이 아비코 주택이고요. 건축가는 후세 시게루라는 건축가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약 33평이고 건축 면적, 1층의 면적은 1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대략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1층의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 주택의 지반 자체가 굉장히 연약한 지반이라고 합니다. 연약 지반이라는 거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반이 저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 위에 흙이 쌓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흙 위에 집을 지으면은 침하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파일을 박아야 돼요. 저 아래 연약 지반까지 파일을 박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아시죠? 그 임플란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파일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1층의 면적을 좁게 하자. 1층의 면적을 좁게 하면은 파일을 덜 박을 수 있죠. 그러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띄게 됐고요. 1층이 좁다 보니까 2층을 넓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사진 보시면은 살짝 옆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튀어나온 걸 알 수 있죠. 이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면적은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옆에서 찍은 사진, 여기 튀어나온 거는 아까 튀어나온 곳의 반대편이에요. 아까 튀어나온 부분은 북쪽 지역이고 이쪽은 남쪽 지역이거든요. 이 남쪽 지역은 조금 더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예, 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은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인면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의 면적은 좁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단면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3층의 일부 부분에는 이렇게 로프트하고 테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베란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로프트하고 베란다가 위치를 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은 모두 뻥 뚫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이에요. 1층을 보시면은 베드룸하고 옷장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계단실 정도만 위치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LDK가 있는데 뭐 LDK는 다 아시죠?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이거를 합쳐가지고 LDK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리빙룸하고 다이닝룸은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D가 붙어있고 키친은 아래쪽 그리고 옆에 보면은 화장실과 욕실이 위치해 있고 좌측에 보면 별도의 룸이 하나 더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3층으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로프트와 테라스가 위치를 해 있고요. 공간은 이 LD 공간은 뻥 뚫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사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도 뭔가 구획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구획이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위에까지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은 주택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1층을 좁게 하고 2층을 넓게 했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기둥과 볼을 이용한 그런 라멘조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는 선택을 했던 거죠. 모노코크 구조로 가자. 자, 모노코크 구조가 뭐냐면 보통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프레임과 바디가 일체화된 그런 구조를 모노코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과 바디가 일체화돼 가지고 외력을 버티는 건데 달걀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달걀도 껍데기가 그 외피의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구조물로서 어떤 힘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달걀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껍데기가 이 내부의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하중은 이렇게 벽을 따라 흐르게 만드는 그런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건 거실의 모습을 약간 위에서 찍은 건데 이게 벽하고 천장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장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거실의 가구고요. 이게 벽체고 위에가 이제 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정면샷이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가. 그래서 이렇게 온통 콘크리트 면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살짝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건 아예 바닥에서 찍은 사진인데 뭔가 좀 경건한 그런 성당의 모습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햇빛도 굉장히 재밌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이 사진 보고 이 주택이 약간 뭐랄까 전자기계 내부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이것도 비슷한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우측이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렸던 로프트 공간이고
이 좌측이 테라스 공간, 베란다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수록 특이하죠. 도어 모양도 특이하고 이쪽은 시선이 뻥 뚫려 있고 프라이버시가 좀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계단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야간에 이제 조명을 켜고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기도 하죠. 자, 이것도 간접등을 켜놓은 사진이고요. 이건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야, 이 계단을 볼 때마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 계단 난간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뭐 헛디디게 되면 굉장히 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가구가 채워진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의자가 포인트로 하나 있죠. 여기에서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면은, 이 주택 내부는 또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이 건축주 부부가, 아이는 없거든요. 이 건축주 부부의 취미 중에 하나가 가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특히 의자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가구를 디스플레이 해놓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쇼룸의 형태의 주택을 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도 건축주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런 내부 공간을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공허함이랄까? 굉장히 좀 휑한 그런 느낌이 건축주가 결국에는 의도했던 그런 쇼룸의 형태였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구를 좀 놓고 보니까 굉장히 쇼룸 같은 어떤 매장에 온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물씬 풍기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블랙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 블랙, 그리고 콘크리트 해면. 이렇게 세 가지의 재질, 그리고 세 가지의 색상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아래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정면에 있는 게 키친입니다. 여기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 보이시죠? 우측으로 가면은 욕실과 화장실이 위치를 해 있고, 여긴 아까 설명드렸듯이 로프트와 베란다의 공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본의 굉장히 특이한 아비코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기괴하고 좀 이상한 모양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갈 만도 하죠. 자, 이 주택을 보고 설계자가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